당뇨가 불러오는 합병증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만 하는 질환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당뇨가 있으면 혈전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 사망 원인의 75%가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최대 4배 높고요. 특히 30세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여성은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률이 1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 보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망하셨겠어요. 그렇죠. 아유, 네. 그래서 왜 살다 보면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한두 번이겠어요. 뭐. 그래요, 그래요. 네? 아유,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떠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이고. 참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너무 깨물지 마. 안 좋아하죠. 저도 제 남편이 매니저다 보니까 네. 같이 1년 한 367일을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인기야 이리 와. 제가 수파를 탁 던졌죠. 그래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아, 먼저 그러셨구나. 그렇죠. 그런데도 꼴 보기 싫어. 그럴 때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예. 사실 의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경보세상과 함께 건강도 좀 잘 지키셔야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당뇨합병증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네요. 네, 이름부터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네, 일명 이제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은요. 이 당뇨 환자의 4분의 1이 걸리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당뇨로 신경병증이 오게 되면요. 발에 변형이 와서 쉽게 상처가 생기고 감염도 잘 생기게 되는데요. 상처 회복이 또 좋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발가락 등 이 족부 일부에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약 1,000명 이상이 당뇨발로 인해서 족부를 절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처음에는 별 증상 없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뇨가 친구들을 불러와. 야, 합병증 들어와, 들어와, 합병증 들어와.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관리에 또 예방에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인데요. 자, 계속해서 당뇨 합병증 세 번째는 보시면 췌장암. 네, 맞습니다. 이 당뇨병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췌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정상 췌장과 암에 걸린 췌장 사진이 있는데요. 네, 우리 췌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건데요. 하지만 당뇨가 생기게 되면 인슐린의 이 포도당 이동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로 인해서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담도암, 심장암 같은 각종 암의 발병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